안녕하세요. 우리 어디 할 차례죠? 파트 2에? 응? 54에 무슨 단어요? 히들리스. 히드풀 히들리스는 그냥 같이 외우면 되잖아요. 그쵸? 히드풀 히들리스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 단어부터 같이 보기로 합시다. 렉스란 단어부터요. 렉스란 단어요. 이 렉스란 단어에서 느끼는 거 없나요? 우리가 이 단어 하면 무슨 단어 떠올라요? 야, 몸을 다시 릴렉스, 그쵸? 루스란 뜻이에요. 느슨하게 하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릴렉스 할 때는 긴장을 풀다, 느슨하게 하다는 뜻인데요. 사람이 되게, 그쵸? 조심성이 없고, 해프고, 느슨하고, 단정치 못하고, 이게 렉스예요. 그래서 케어리스란 단어 있죠? 그럼 이 단어랑 같이 한번 또 써놔야 될 비슷한 단어가 뭔가 하면요. LOOSE. 이것도 동의어예요. 그쵸? 루스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뭐라고 발음하죠? 선생님, 오늘 수업 분위기가 너무 루즈예요. 그쵸? 루즈가 아니고요. 루즈는 LOS입니다. 지다. 일타가 루즈고요. LOOSE는요, 발음이 어떻게 된다? 루스요. 그쵸? 루스. 누가, 선생님, 오늘 분위기 너무 루즈해.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Oh no. 루스. 그쵸? 루스. 이렇게 발음을 고쳐주세요. 그쵸? 근데 이 루스가요, 이거랑 똑같은 의미로 또 쓰입니다. 무슨 말인가면요, She's so loose. 그녀는 너무 루스예요. 어떤 거죠? 느슨한 여자. 어떤 여자예요? 어? 쉬운 여자예요. 맞아요.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단정치 못하고 정조관념이나 없고 happen.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She's got a light skirt. 치마가 가벼워요. 정조관념이 없어요. 방탕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루스란 단어 쓰고 렉스란 단어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웃겨요. 단정치 못한, 그쵸? 조심스럽지 못한, 그쵸? 느슨한 이런 것들은 주로 누구한테 씁니까? 여자한테 써요. 남자가 그러면요, 뭐라고 그래요? 방탕해요, 그쵸? Promiscuous라든지 wanton이라 탁 치는 대로 막 이런 단어를 주로 쓰고요, 그쵸? 탕하의 막 이런 걸 쓰고 여자한테는 조심성이 없고, 그쵸? 단정치 못하고 이런 걸로 여자한테 씁니다, 그쵸? 남자한테 정조관념이 없다고 해서 뭐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난다고 해서 그 남자한테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너는 단정치가 못해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언어에서도 약간의 그렇죠.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루스란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중에 여기다가 렉서티브라고 해서요. 뭐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나요? 렉서티브 그러면은 느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좀 그래요. 그렇죠? 좀 그렇게 한데 관략근을 이완시켜주는 약. 뭐라고 그럴까요? 뭐 설사제? 그쵸?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관장약?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락서티브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요. 스파인. 그쵸? 등을 대고 누워있는 뜻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있는. 그쵸?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쵸? 나중에 부바인. 이런 단어 있는데, 일단 스파인. 그쵸? 그 밑에 단어가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Lying on a bed. Lying on a bed. 그렇죠. 수파인한 단어도 중요해요. 등을 대고 누워있다는 뜻에서 우리가 어떨 때등 대고 누워있습니까? 애가. 그렇죠. 이 수파인이 등 대고 누워있다는 뜻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어떨 때 등을 대고 누워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요. 여러분 펴세요. 수업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의자 뒤에다 등 대고 이렇게 누워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기울이고 이렇게 있습니까? 앞으로 기울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등을 대고 누웠다는 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쉬다는 의미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거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Lying on a back 할때 on이라는 전치사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렇죠? 이게 등을 대고 눕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도 참 조심해야 돼요. back이 뭐야? back? 등. 그렇죠? 허리기는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back이에요. 그렇죠? 요통할 때는 backache. 그래서 허리가 아파요. 그럼 back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쪽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눕는 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도 눕지만 뭡니까? TV 볼때 이렇게 배 대고 이렇게 눕잖아요. 그럼 어디를 대고 눕는다고 그럴까요? Belly, good. 그렇죠? Lying on a belly, on the belly. 또는 on the stomach. On the stomach, on the belly.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엎어져서 눕는 겁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어떻게 누워요, 또? 이렇게도 눕잖아요. 이렇게도, 이렇게도. TV 볼 때. 그렇죠? 아버지도 보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딱, 그렇죠? 그게 눕히고. 그럼 어떻게 누워요? 뭐라고 그래요? Good. 그렇죠? Lying on the side. 그렇죠? 옆으로 눕다, 뭐로 눕다. 또 그리고 자습실 저번에 이렇게 공부하는 과목은 어떻게 누워 있는 애도 있어요. 그렇죠? 어딜 대고 있죠?
lying on the face. 그렇죠? 얼굴을 파묻고 누워 있는 거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온이에요, 온. 그러면 이 온이 다 접촉이기 때문에 standing on a hand, 그 뭡니까? standing on a hand. 손을 대고 서 있어요. 어떻게 서 있는 거죠? 물고 나무 쓰는 거죠? 그 온이라는 느낌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어입니다. dialect라는 단어요. 이 dialect라는 단어는 바다에서 해상에서 버려진 사회낙오자, 직무태반자, 유기자, 방기된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렐릭이라는 단어만 동그라미 치면 이 렐릭이 뭐죠 여러분요? 렐릭스 D 빼고요 렐릭스 렐릭 그렇죠? 렐릭이 뭐예요? 유물이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유물이 나올 겁니다 렐릭이 유물이라는 뜻인데 이 렐릭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죠? 옛날 사람들이 쓰다가 그냥 여기저기 무덤에다 길에다 땅에다 버려놓은 게 쌓여서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렐릭이죠. 그럼 이렇게 버려버려. 옛날 사람들이 그저 버려버린 거예요. 버리다 포기하다. 무슨 단어 있죠? 렐링기쉬요. 들어봤죠? 그 렐링기쉬가 옛날 사람들이 렐링기쉬한 게 버리고 포기하고 그쵸? 방기한 게 지금 남아있는 게 렐릭이고요. 이거는 그쵸? 어디다 갖다 버리는 거죠? 아래로 갖다 버려진 사람. 그래서 유기된 사람, 낙오된 사람. 이런 의미까지 나가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 렐링기쉬 말고 또 그냥 처음부터 D를 붙여서 delinquency, 그렇죠? delinquency, 그렇죠? delinquency라는 단어 알죠? juvenile delinquency 할 때 그 delinquency 뭐예요? 그렇죠? 비행, 나쁜 짓, 그런 것도 delinquency라는 단어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커서리어, 기억나시죠? curl, 달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자리에 앉아서 집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뛰어가면서 대충대충 그렇죠. 대충대충 날림에 서두르는 주의하지 않는 겉핥기의 괜찮죠? 밑에 보니까는 quick, hurried, casual. 이 casual이라는 단어 여러분 또 자꾸 헷갈리는데요. casual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 cast라는 단어가 fall, 떨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항상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가다가 그냥 잠시 들려서 이게 그렇죠? 이게 casual입니다. 우연적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casual은 뭘 떠올려요? casual wear 이걸 떠올리죠? 그때 옷을 얘기할 때는요. casual은요. 평상복의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또 강조하는 게 뭐죠? 어떤 관계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까먹나요? 정성 무슨 관계예요? 격식을 처리하지 않는 관계래요. 그렇죠? 그러면 정성 이건 어떤 관계인데요? 밑에 거는요. 항상 사람들이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이게 캐주얼 아니에요? 이거는요. 코절이에요. 이거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근데 지문의 인과관계를 여러분이 뭘로 해석해요? 격식을 차리지 않는 관계. 그러면 그 지문은요. 초고도 난문이 됩니다. 그렇죠? 납득이 안 되겠죠. 막 어렵네. 그렇죠? casual, causal. 그렇죠? 제가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면은 정말 causal 다 casual로 봐버립니다. 됐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 커라는 단어는 우리가 뭐 precursor, cursive, 그렇죠. 한국말로 해드릴게요. 그렇죠. 갈겨 쓰는 cursive, 선구자 precursor, 교과 과정 curriculum, 그렇죠. 유발하는 거 incur, 재발하는 거 recur, 그렇죠. 이렇게 어디서 발생하는 거 occur, 그렇죠. 기억납니까? 흐름 current, currency, 그렇죠. 커에 대해서 우리 되게 많이 봤었습니다. 그 다음 단어. perfunctory. function이라는 단어 떠오르죠. 근데 functor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 functor의 어원이 무슨 뜻이냐면요 perform 어떤 걸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기능 임무가 function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function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기능이라는 뜻 말고 여러분 function 무슨 뜻이 있어 수학하시는 분들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함수가 있대요 혹시요 제가 물어보는데 수학하시는 분이 함수를요 한자로 쓰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숫자는 저도 써요 그렇죠 함자를 함수의 함자를 한자로 쓸 수 있나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요? 연락 박스예요. 그렇죠? 막 무슨 박스 안에 X자 그렇게 막 되게 복잡합니다. 그렇죠? 안 쓰는 글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함수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황당하겠는데요. function에는 함수의 뜻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function에는 함수의 뜻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사전을 가지고 와요. 그렇죠? 사전에 있는데요. 그럼 저 지우면 되죠? 왜요? 왜 function에 함수의 뜻이 없죠? 그런 뜻이 있을 수 없어요. 함수가 function이니까요. 이해가요? 원래
펑션은 수학의 공식이었었죠. 수학에서 1대1 대응, 다대1 대응 이런 수학의 어떠한 띠오렘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거의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원래 수학자들이. 근데 이거의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이걸 뭘로 진 거예요. 그렇죠? FX는 하면서 그렇죠? 관계성을 도출하는 이 이론을 FX 얘네 잘 나가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 FX한테 F가 그렇죠? 펑션이죠. 이거의 이름을 펑션이라고 짓자고 그냥 영어로 지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중국 애들이 이 수학 개념을 가져왔는데 그 펑션을 기능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뭐 역할 이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이 펑션을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이름을 못 짰어요. 그렇죠. 중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죠? 펑션, 펑션 이 발음하고 가장 비슷한 한자 발음을 갖다가 써가지고 뭐예요? 펑쇼 이렇게 써버린 겁니다. 그렇죠? 펑션의 소리 나는 대로 한자로 옮긴 게 펑쇼 이렇게 된 거고 우리는 그 한자를 그대로 갖다가 어떻게 읽어도 함수라고 읽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펑션의 함수의 뜻이 없다는 거는요. 펑션이 바로 함수예요. 중국식으로 읽은 게. 그렇죠?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이죠? 그럼 여기 퍼펑토리는요. 대충 어떤 거에 기능만 대충 해가는 듯. 그래서 형식적인, 마지 못하는. 그렇죠? 됐어요. 펑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 퍼펑토리라는 단어 말고 또 이런 단어 말이죠. 디펑트. 이게 뭡니까? 더 이상 기능이 다운된, 기능 장애의 또는 그 소멸된, 기능을 할 수 없는, 기능할 수 없는. 또 전에 어떤 영작을 시켰는데 여러분 영작을 해보면 여러분 실력을 알 수 있어요. 본인이. 그리고 의외로 어떤 표현을 봤을 때 그 우리가 단어를 볼 때도 있잖아. 이 단어 어렵네. 그쵸, 외워야지. 이거랑요. 마음을 가지며 이런 게 시험 문제 직접 내가 딱 나오면은 풀 수 있을까? 이게 이번 시험에 나왔으면 내가 풀 수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거랑 단어가 머릿속에 남는 게 틀립니다. 그렇죠? 영작 해봐도 그래요. 우리가 조용한 표현을 봤을 때 영작을 해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 표현을 그렇죠? 통째로 청크로 갖고 싶죠. 근데 안 하는 사람은 그냥 흘러가고 까먹어버립니다. 어떤 영작을 시켰었나면요. 그렇죠? 쟤네 집안은 콩가루 가족이야. 그 콩가루, 그 콩가루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뭐 별게 다 나와요. 뭐 빈 파우더, 그렇죠? 빈을 파우더로 만든 커피 빈이에요. 그렇죠? 커피 빈에서 빈 파우더입니까? 아니죠. 그런 얘기할 때 이런 단어 많습니다. 이거는 기능이 그렇죠 정지됐다는 거고요. dysfunctional 그렇죠? dysfunctional이 부정이죠. 그러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dysfunctional family 그럼 무슨 한국말로 딱 번역이 뭐예요? 그렇죠? 가족의 자신의 기능을 못하는 가족 예 그렇죠? dysfunctional 콩가루죠. 그렇죠? 엄마는 아이를 돌보고 아빠는 가족을 부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아들이 그렇죠? 엄마를 돌보고 딸이 아빠를 매개 살리고 막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아빠가 애 갖고 엄마는 더애 갖고 그렇죠 엄마는 삐지면 가출하고 이 콩가루죠 그렇죠 그걸 디스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단어는 이 단어는 나온 적은 없었는데요. functionary 그렇죠 이게 자기의 직무만 행하는 겁니다. 자기의 직무만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저 옛날에 요즘에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옛날에 뭐 서류 하나 띄러 가면 뭐라 그래요? 그렇죠? 저기 뭐 인감 하나 띄러 왔는데요. 얘기하면 딱 시켜보세요. 4시 5분 지났네요. 내일 4시 전에 오세요. 안 합니다. 그렇죠? 못 띄고 나면은 다음 날 몇 시에 다시 오세요. 그렇죠? 그때 띄어 드릴게요. 미안하지만요. 공무원 얘기합니다. 그렇죠? 형식주의의 공무원. 그렇죠? 자기의 역할을 굉장히 고 역할 말고 다른 걸 안 하는 그렇죠? 그렇죠? 불성실하고 경멸적인 의미로 공무원을 얘기할 때는 많이 쓴 단어가 그렇죠? functional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impermanent요. permanent. impermanent 한번 보고 갈까요? 중간에 있는 man 있죠? man. 이게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stay. 그래서 man 이게 남아있다는 거 어디서 봤죠? remain. 그렇죠? 이게 remain의 main이요. man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remnant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또는 안에 남아있는 AM에서 immanent, 내재하는, 이게 man이에요. 그러면 permanent는요, per, through. 처음부터까지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러면 impermanent는 영속적이지 않은 뜻들이죠. 그쵸? 봅시다. ephemeral, 무슨 의미요? ephemeral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ephemeral. 하루살이, 하루 사이에, 덧없는. 그쵸? 단명의. 그래서 우리가 short-lived. 그쵸? 또는 transitory, transitional, temporary, temporal. 또 우리가 휙 지나가는 단어로 가장 많이 쓰는 거 뭐 있었죠? F-L-E-E-T-I-N-G, fleeting 이런 단어도 그쵸? 빨리 지나가는 걸로 많이 봤었죠.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루살이라는 단어 무슨 단어도 동의어라고 그랬었죠? 아니요.
이바네센트도 좋아요. 이바네센트는 이거의 동의어고요. 하루살이란 다른 뭐라고 불렀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하루살이 안 했어요? fly가 뭐예요? fly. 마이크가 계속 안 나왔었나요? 계속 안 나왔던 거예요? 아니군요. 사실 미안한데 카운터 가서 그 이 뭐죠? 그 이것 좀 빨대 좀 하나 달라고 했어요. 건전지 있으세요? 네. 그 플라이가 파리잖아요. 파리요. 그렇죠? 드래곤 플라이는 잠자리요. 그렇죠? 용파리 아니라고 그랬었죠? 용파리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 나비요. 그러면 파이어플라이 불파리 반딧불 파이어플라이 반딧불 그 다음에 5월달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파리예요. 메이플라이 하루살이 그렇죠? 메이플라이 하루살이 또 플루플라이 과일 같은데 이렇게 썩으면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초파리 같은 거 있죠? 날파리 초파리 그렇죠? 플루플라이 그렇죠? 우리 알잖아요. 갤러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검은 틱틱해서 그렇죠? 지저분한 데 있는 거 있죠. 그게 플루플라이 이런 것도 쓰는 거죠. 플라이 종류들입니다. 뭐 채채플라이 해서 채채파리 이런 것도 있고요. 플라이 종류예요. 그렇죠? 채채파리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옛날에 파리 대왕이라는 책에 보면 채채플라이 이런 거 나오는데요. 그렇죠? 제가 주말 동안에 그 일본의 그 작가인 소세끼라는 이름이 좀 특이죠. 소세끼예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일본의 국민 작가 알아요? 그렇죠. 일본 1000엔짜리 지폐에 얼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책인 몽시비아라는 걸 한번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글 잘 쓰는 것 같더라고요. 좀, 나중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분 들지 않아요? 막 지금 편히 영어 공부하느라고 시간도 없고 해서 막 책도 못 읽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 어디 노트에다 써놓으세요. 나중에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시험 끝나고 합격하고 나신 다음에, 그렇죠. 하나씩 읽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 여행도 가고 싶으면 적어놨다가 여행도 가고요.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요. 합격하고 나면요. 자꾸 학원에 찾아와요. 그쵸? 뭐, 할 일 없어요? 뭐, 심심한데? 막 이러지 말고요. 지금 하고 싶은 것들 잘 적어 놨다가, 그, 입학하기 전에 그, 한 두 달 정도 시간 남을 때 꼭 해보세요. 됐죠? fleeting, 곧바로 나오네요. 그쵸? 휙 지나가는, 덧없는, 짧은,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원래 이 fleeting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설명하냐면요, fleeting이 덧없이 지나가는 거고요. 또 하나 플리트라는 단어를 쓰면 뭐라고 그래요? 함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배가 떠나는. 근데 이 원래 플리팅의 단어의 의미는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알잖아요. 플롯이 뭐예요? 그죠? 둥둥 떠가다, 표류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그 홍수 같은 거 나면 어때요? 홍수 같은 거 어떠죠? 위에서부터 물만 하는 게 아니고 물 위에 뭡니까? 돼지도 떠오고, 그죠? 잔해도 떠오고. 이게 플로팅, 떠가는 겁니다. 그죠? 떠가다 보면 어때요? 그죠? 저기 뭐가 소가 떠내려간다. 그럼 떠내려가서 휙 사라져버리죠. 그게 플리팅의 뉘앙스입니다. 그렇죠? 큰 빙하가 떠내려오는데 떠난 다음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사라지죠. 그게 플리팅이에요. 그리고 마치 그렇죠? 배들이 전단이요. 쫙 떠가는 모습이 어때요? 그렇죠? 그런 어떤 잔해나 빙하가 떠나는 모습 같아서 전단이나 선단이라고 그러죠. 선단이나 함대를 얘기할 때 플리트라는 단어도 쓰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트랜지토리는 트랜스가 휙 지나가 버리는 IT가 고거든요. 그래서 트랜지토리, 트랜짓 휙 지나가 버리는 뜻이 트랜지토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순간적이라고 할 때 아까 그 얘기했던 evanescent도 많이 쓰죠. evanescent라는 단어 제가 안 적어드려도 되죠. evanescent의 van은요. 제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van이죠. vanity, vain에서 온 거예요. 모래를 한숨 쫙 잡으면 어때요? 모래 손 사이로 뭡니까? 모래가 다 빠져나가고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evanescent, 다 빠져나가고 빈 것만 남는.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 나중에 손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허무한 거죠. 다 사라져버린 evanescent. 기억하세요. 트랜지토리까지 같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퓨지티브. 이거 옛날 영화죠. 해리슨 포드 나왔던 이거요. 나중에는 웨슬리 스나이스가 주인공했었고요. 그렇죠? 2탄에서는 퓨지티브, 도망자라는 영화 있었죠. 옛날 영화인데요. 그렇죠? 퓨지티브,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탈주자, 도망자. 우리가 탈주자란 말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죠?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걔 누구? 걔 이름 뭐죠? 서코필? 그쵸? 그 제목이 뭐예요? Prison Break. 그럼 거기다 ER 붙여. Prison Breaker. Prison Breaker. 탈주자. 또, 옛날에 번조비 노래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도망자 가출 소녀 할 때요. Runaway. Runaway.
run away. 붙였으면 도망자는 뜻입니다. 옛날에 이휘재가 한번 무슨 상상 플러스인가 해서 망신당한 적 있었죠? 몰랐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휘재가요. 그 게스트가 나왔는데 걔가 무슨 유명한 모델이었어요. 그렇죠? 아마 그 누구요? 걔랑 그 정도 유명한가 봐요. 중기 누구요? 걔. 배정남만큼 유명한 모델인가 봐요. 그렇죠? 그런 애가 나왔는데요. 걔한테 이휘재가 모델이시면요. 런어웨이를 걸어보셨겠네요? 아니죠. 런어웨이도 아니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휘재가 뭐라고 했냐면 모델이시면요. 런투유 걸어보셨겠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런투유요? 런투유는 그치, DJ DOC 노래죠. 그렇죠? 그럼 모델이 걸어가는 그렇죠? 원래는 활주로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일차임인데 모델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길이요. 딱 가서 품 잡고 돌아서 가는 길이 있죠. 그거를 런웨이라고 얘기합니다. 런웨이. 그렇죠? 활주로나 모델이 걸어가는 길, 통로. 이게 런웨이예요.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알겠죠? 요 런웨이하고 런어웨이를 자꾸 헷갈리게 문제네요. 그렇죠? 런투는 잘 런투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런웨이하고 런어웨이는 물어봅니다. 런웨이는 활주로, 통로. 그렇죠? 런어웨이는 도망가다. 도망자. 도망자. 됐어요? 그래서 퓨지티브는 도망자. 우리가 탈영자라는 말로 했었는데 자기 그걸 버리고 가는 탈영자. 디저럴. 디저트에다가 이 알붙이면 디저럴. 그렇죠? 망명이는 디펙터고요. 망명자는 디펙터고 탈영자는 디저럴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우리가 exile이란 말도 알고 있죠. E-X-I-L-E. exile. 그렇죠? 이것도 망명자라고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퓨지티브. 휙 사라져버리는, 도망가버리는. 뭡니까? 매트릭스에서요, 오라클이 아니고 그러죠? 모피어스로 나왔던 애 있죠? 걔가 주인공이었던 탈주 영화도 있었어요. 그 탈주 영화 제목은 플레드였어요. 플레드, 더 플레드. 원래 플리, 이게 도망가다죠? 달아난 사람. 그래서 더 플레드. 그러면 뭡니까? 도망자. 이렇게 듣습니다. 더 플레드. 플리, 이게 도망가는 거고요. 자꾸 하나 단어를 연상시키면 자꾸 떠올라서 이 플리는요, 또 뭐랑 여러분 헷갈리는지 아세요? 이 플리는 뭐예요? 이 플리. 그죠? 발음이요. F는 웃으면서 발음하면 돼요. 플리, 웃어요. 그러면 혀가 안 붙죠? 웃는데, 그쵸? 이거는 그냥 플리, 그쵸? 플리, 그쵸? 이건 뭐예요? 애원, 간청. 원래 freed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플리, 이건 뭐예요? good, 벼룩이요. 벼룩이란 뜻입니다. 벼룩. 그쵸? 플리. 그쵸? 플리 마켓. 무슨 시장? 벼룩 시장. 근데 보통 garage 마켓이나 backyard 마켓.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벼룩 시장. 저는 어느 학생이 벼룩이요. 저한테 핀달이래요. 핀달. 그래서 제가 그런 단어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 벼룩이 핀달이에요. 인터넷 찾아봤대요. 그래서 진짜? 그랬더니 그 차에 차고요. 벼룩 시장에서 했더니 핀달 co.kr이래요. 그쵸? 파인돌입니다. 파인돌. 핀달이 아니고요. 그쵸? 파인돌을 핀달로 읽고 벼룩이라고 이해를 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쵸? 됐어요? 도망가다. fugitive.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fugitive라는 단어는요. 이 말 자체가 run away의 뜻이에요. 휙 도망가버리는. 그렇죠? 됐어요? 한번 옆에다 하나 더 써봅시다. 대문자로요. AWOL.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AWOL. 이거 낙자도 되게 많이 써요. 뭐야 이거? absent. 그렇죠? absence. 결석. 그리고 우리가 제가 여러분한테 쓸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 않나요? with, without. 그쵸? 그래서 AWO에서 W는 without leave요. leave가 뭔지 알죠? L-E-A-V-E. L-E-A-V-E. 이게 허가, 휴가죠. 그러면 허가나 휴가 없이, 그쵸? 결석하는 거. 무단 결근. 또는 군대에서는 탈영. 그쵸? 무단 외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fugitive 봤고요. fit for. 이 fit이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한 거 알죠? fit. 주먹. 어떻게 되죠? fit, 첫 번째. 적합하다. 또는 몸에 맞추다. 또는요, fit이 무슨 의미 있어요? 경련성 발작. 그래서 우리가 꼭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도 있어요. 어떤 웃음을 웃는데 발작스럽게 웃는 사람도 있죠. 갑자기 깜짝 놀라게 막 발작성 웃음. 구한 선생님도 그러죠? 어디 음식점이나 술집 가서 웃으면 창피해요. 그쵸? 너무 크게 웃어서. 하도 크게 웃어서 막 시끄럽게 만들죠? 본인을 시끄럽게 만들면서요. 항상 술집은 조용한 데 가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그쵸? 자기가 시끄러운 걸 이렇게 부각하려고 남이 시끄러운 거는 용납 못하는데 그래서 되게 시끄러워요. 그쵸? 말을 많이 시끄러운 게 아니고 목소리가 커서 시끄럽고요. 또 전원주하지만 웃을 때 보면 어때요? 그쵸? 갑자기 팍 터지면 깔깔대고 웃죠. 그런 게 fit of laughter예요. 그쵸? fit of laughter. 그쵸? 갑작스럽게 웃는 웃음. 그래서 fitful은
발작적인, 간헐적인, 그렇죠?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 깜짝 놀라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파즈모릭이라든지 인터미턴트, 인터미턴트는 많이 봤어요. 미트가 보내는 건데 사이사이사이에 보내는 거라서 간헐적인의 뜻입니다. fit. 그리고 fit 형용사는 무슨 의미 있죠? 건강한 의미도 있죠. fit. 그래서 fitness club, fitness test, 체력 검사 같은 거, 체육 시간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fitness, fit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나왔으니까 스파즈모릭 봅시다. 스파즈모릭 할 때요. 원래 스파즘만 쓰세요. 스파즘만 내몰쳐보세요. 스파즘. 스파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경련이란 뜻입니다. 경련. 경련. 참. 스파즘이 경련이나 몸에 쥐나는 건데 이 스파즘은 좀 어렵고요. 우리가 쥐라는 말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크램프예요. 크램프. 이게 쥐예요. 또는 이거를 물어, 이 단어도 많이 보지만요. 수거를 많이 봐요. 수거를 물어볼 때 뭡니까? 쥐요. 찰리 홀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찾아봤어. 근데 찰리 홀스를 쥐라는 말로 되게 많이 씁니다. 찰리 홀스. 쥐가 뭔지 다 아시죠? 그 쥐, 무슨 쥐인지 알죠? 다리에 쥐나요? 이 경련나요? 이게 쥐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고3 때까지 몰랐어요. 쥐가 뭔지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쥐를 놔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쥐가 뭔지 모르고요. 왜 몰랐었나 하면 쥐라는 말을 몰랐던 건 아닌데 쥐가 다리 저린 건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리 저리는 건 뭐라고 그래요? 발 저리는 거. 발 저리네. 저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요. 표현이 짧았던 건지 아니면 독창적인 건지 모르겠지만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 발이 저리면 어머니한테 막 그랬대요. 엄마, 발을 누가 실로 묶어요? 풀어주세요. 막 이랬대요. 발 저리는 거를. 또는 발을 개미가 깨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창의적이죠? 그래서 창의적이지 않나요? 발 저리다는 표현을 몰라서 개미가 발을 누가 다리를 개미가 물어요. 발을 끈으로 누가 묶어요? 풀어주세요. 막 이랬대는데 저는 그게 쥐라는 건 줄 알았어요. 저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축구 같은 거 하다 축구하는데 저 선수 쥐나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저 보면서요. 오버하네. 그쵸? 저 정도는 아닌데. 막 그쵸? 저 정도는 아닌데 되게 오버하네. 근데 나중에 독서실에서 엎드려서 자다가 쥐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막 아파 죽겠는데 머릿속에 이거구나. 이게 쥐구나. 그쵸? 저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혹시 제가 여러분 중에 쥐 한 번도 안 나보신 분 있으면요. 아마 쥐 한 번도 안 나본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저 쥐라는 게 뭔지 모르는데요. 저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저는 종아리 같은 데서 에일리언 나오는 줄 알았죠? 자기 혼자서 막. 그러지 않아요? 막 근육이 혼자서 막 쥐 혼자. 그쵸?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무지 고통스럽죠? 그게 풀리고 나서도 어때? 한참 동안. 아파서 못 걸을 정도로 되게 뻑적지근한 거. 그거를 크램프나 차리오스 또는 스파즘, 발작이나 경련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발작이요. 막 3시간 계속되고, 그쵸? 그렇게 되진 않죠? 그쵸? 갑자기 발작하면 막 떨다가 다시 좀 잠시 후에 또 떨다가 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간헐적이라는 의미까지 나오는 겁니다. 스파즈머릭, 스파즈머릭. 됐어요? 그 다음에 스포라릭. 스포라릭이라는 단어도 많이 봤었죠? 스포라릭. 스포라라는 거예요, 원래. 그쵸? 흩어 뿌리다. 그쵸? 이게 뭐야? 발적인? 산자가 빠진 것 같은데, 산. 산발적인. 됐어요? 산발적인. 산발적인 총격이 있었어도, 이렇게 해서 산발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원래요, 산발적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이 단어 한번 찾아볼래요? 스포어. 이게 우리가 펀이라는 거 알죠? 펀. 이게 뭐야? 펀. 양치류예요. 양치류 식물인데 이 펀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양치류의 식물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지만 해석에서는 영어에서는 되게 잘 나오는 게 이 양치류의 식물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화석 연료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양치류의 대표적인 게 고사리예요. 그렇죠? 옛날에 고생되어 있던 고사리가 뭡니까? 땅속에 묻혀서 이게 그렇죠? 변성작용을 거쳐서 지금의 화석연료가 된 거죠. 이게 펀입니다. 근데 이런 양치류 식물들이 번식을 할 때 뿌려요. 이렇게 버섯 같은 것들 날아가는 거 있죠. 여기저기 퍼져 날아가는 거. 이런 뭐라고 그래요? 포자라고 그러거든요. 포자? 스포어. 포자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 얘기에서 바람이 불면 우리가 민들레 홀씨처럼 이렇게 둥둥둥 떠져나오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퍼져나가는 게 그냥 여기에 새까맣게 쌓여있으니까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스포라릭이 여기저기 하나씩 흩어져서 발생하는 그런 의미에서 산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그렇죠? 뜨문뜨문 이것보다는 이렇게 그렇죠? 불규칙적으로 퍼져 있다는 의미가 스포라릭의 뉘앙스입니다. 그렇죠?
됐나요? 산발적인. 괜찮네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산발적이라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넘어갑니다. 아, 여기 그 아까 얼핏 보다가 그 예문을 자도 모르게 한번 잠깐 보게 됐는데요. Although there are sporadic outbursts of shooting. 그쵸? 산발적인 outburst. 총 쏘는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report that. 뭐라고 보고했죠? 그쵸? Major rebellion has been defeated. 그쵸? 중요한 반란들은 defeated. 다 자, 진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제가 왜 봤었냐면요. 이 리포트라는 단어가 명사로 무슨 의미로 써요? 뭐야? 설마 보고서를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그 진도를 스탑시키지는 않았겠죠. 리포트 기출입니다. 어떤 단어죠? Report of gunshot. 이게 총성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거 논리 문제에서 리포트 빵꾸 뚫어놓고 뭡니까? 사운드 뭡니까? 또 뭐 해놓고성 블랭크 오브 건샷. 그러니까 총 쏘는 총성.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리포트라는 단어가 총성이라는 단어로 컬러케이션을 붙여 쓴다고요. 알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이터널. 영속적인, 영구적인. 이터널. 알고 있죠? 이터널. 이터너티. 그렇죠? 이터너티. 이터널하고 가장 비슷하게 쓰는 단어가 뭡니까? 퍼머넌트였지만 아까 계속 평생 추구하는 거. 퍼피추얼. 그 다음에 perpetuate 이런 단어 할 때 perpetual이라는 단어 많이 봤었죠? 그쵸? 영원한 겁니다. 끝없이 계속 가는 게 그렇죠. 이터널이고요. 우리가 그 식물 중에서 여러 해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perennial 그래서 단연생의 이런 perennial이라는 말을 많이 봤었죠. perennial. 그 다음 단어요. temporal. 템포 동그라미 치면 이 템포가 time, 시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temporal. 일시적인. 우리가 템포 들어가는 거 뭐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 Contemporary, contemporaneous. 그렇죠? 이런 것도 많이 봤었죠. Contemporary, contemporaneous. 그 다음에 시간이 없는데 그 없는 시간을 내서 그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그렇죠? EX 붙여서 extemporaneous. 이것도 봤었죠? extemporaneous. 무슨 뜻이었었죠? 즉흥적인. 동의어요. Adlib. Impromptu. improvisational. 또 수거로는요. offhand. 기억나요? offhand. 그렇죠? 그 다음 단어 갑니다. procrastinate. 이 단어도 제가 설명했었어요. 기억나세요? procrastinate요. 여기요. crastin. 그렇죠? c-r-a-s-t-i-n. 여기까지 네모 치면은요. 아, 네모 아니고 동그라미 치면요. 이 crastin 무슨 뜻이에요? tomorrow. 참아라고. 그건 뭡니까? 우리가 속담지겠죠. Don't put up what can be done today. 뭐 이런 거 있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그렇죠. Tomorrow. Don't put up tomorrow what can be done today. 오늘 될 수 있는 걸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이렇게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가 이 단어 어떻게 설명했었어요? 제가 옛날에 그 문제 내려고 타이밍과 뉴스위크 보다가 굉장히 그 놀란 게 있었죠.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Procrastinators Club. 그렇죠? 그래서 무슨 저런 클럽이 있어? 그러고 다 읽었죠. 읽다가 세 번 쓰러졌어요. 왜?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나라라는 걸 알았어요. 왜요? 굉장히 다원주의적이고 어떤 소리도 들어주는 나라구나. 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그렇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사람들 모임. 무슨 뭐죠? 게으름뱅이 클럽이죠. 이런 커뮤니티 단체가 있어요. 모임이요. 그렇죠? 회장도 있고 뭐 총무도 있고 조직이 있어요. 정기 모임도 하고요. 그 회장하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기자가. 그렇죠? 그 이 Procrastinators Club의 주장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socially 또는 characteristically disabled person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미국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minority라는 단어죠. 뭐예요? 소수자. 이게 sexually minority일 수도 있고요. physically minority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physical minority 있고 sexual 성적인 소수자, 뭐 racial 인종적 소수자 또는 뭡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저 신체적 장애인 우리는 이런 마이너리티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수자들을 우대해주죠. 여성 우대 정책, 흑인 우대 정책, 그렇죠? 장애인 우대 정책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마이너리티 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얘네가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기들은 성격적 소수자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은데 타고난 성격이 자꾸 뒤로 미루는 그렇죠? 성격적인 장애를 타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주고 회사에서 사장이 야 이거 내일까지 하려는데 왜 안 했어? 너 잘려 해고야 무능한 놈.
그렇죠? 자기는 보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도 열심히 하고 싶지만 성격이 안 돼서 게으른 건데 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라. 얘네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우리 같으면은 저 게을러 빠진 놈들이 헛소리 한다고 더 욕하겠죠. 근데 거기서 써진 게 아니라 더 웃긴 거는요. 물어봤어요. 기자가. 왜 그런데 그렇죠? 인컴번트. 무슨 단어죠? 인컴번트? 현직이죠. 재직 중에. 현직, 그렇죠? 회장님이 인터뷰 안 나오시고 왜 엑스프레지던트. 전 회장님이 나오셨죠? 인터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회장이 말하는 게요. 자기가 회장직을 그만둔 지가 2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회원들이 차기 회장 선거를 자꾸 프로크라스티네이팅, 그렇죠? 뒤로 미루고 있어서 아직 현직 회장을 못 뽑아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나왔다. 그렇죠? 진짜 골수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럼 회원들은 인원수는 얼마나 되시죠? 정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의원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세계에 있는 클럽 중에 단일 클럽 중에 가장 많은 잠재 회원을 보유한 클럽이래요. 왜냐고 물어보니까는 세계에 있는 회원들이 회원 가입을 계속 프로크라스티네이팅, 그렇죠? 뒤로 연기하고 있어서 지금 가입된 사람은 얼마 없지만은 그렇죠? 그 전 세계에 있는 회원들이 그렇죠? 회원 가입을 미루지 않는다면 아마 단일 클럽은 가장 클 것이다. 막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프로크라스티네이트입니다. 뒤로 미루다 연기하다. 됐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언제부터 걸려야 될까 그렇긴 하는데요. 이게 연기하다는 단어요. 또 우리가 그 편입에 잘 나오는 거 뭐 있어요? 뭐요? 누가 뭐라고 그러잖아. 무슨 단어? 어째요? 테이블이라는 단어도 연기예요. 알겠어요? 그다음 우리가 선반이라고 얘기하는 SHLVE, shelf라는 단어 있죠? shelf에서 shelves 하면 shelf, 이것도 연기입니다. 이런 건 왜 연기인지 아세요? 이건 법률 용어예요. 우리가 국회에서 법안을 마련하죠. 소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본회의에 상정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가결을 하죠. 그러면 이 가결을 그냥 곧바로 법이 됩니까? 아니죠. 누구한테 보내요? 고등학교 때 사회 안 배웠어? 사회? 정치요? 누구한테 보내요? 대통령한테 보내죠. 그럼 대통령이 그 법안을 보고, 그렇죠? 법안을 공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법률한 거부권이 있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때요? 법률한 받은 거 가지고 그냥 테이블에 올려놓는 겁니다. 안 보고. 그렇죠? 그래서 테이블이 어떤 걸 연기하다 뒤로 미루다. 또는 어디에요? 그렇죠? 서랍 속에 넣어놔버려요. shelf. 이것도 연기하다. 됐어요? 또 피존홀. 피존홀을 이렇게 그 뭐죠? 피존홀이 무슨 뜻이에요? 피존 알죠? 갈매기가 떠올라요. 피존이 뭐예요? 비둘기. 비둘기 구멍이 피존홀인데요. 우리가 피존홀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면 이렇게 뭡니까? 그렇죠? 쭉 그 우편함들 있죠? 그렇게 생긴 게 피존홀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받은 서류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서류에다가 넣어버린 거죠. 요즘에 일요일날 저녁에 TV 틀어보면 무슨 콜드 케이스라고 그러죠. 콜드 케이스. 콜드 케이스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뭡니까? 미해결, 미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다시 콜드 케이스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루다. 이것도 피존홀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됐죠? Procrastinate 기억하시고요. 뭐 여러분 딜레이라든지 포스트폰, 푸드오프 이런 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Concurrent, 함께 일어나는 동시에 발생하는. 역시 아까 커에서 나온 거죠? 함께 흘러가는 거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근데 이게 나중에 Concur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Concur with라가 돼서 누구누구와 동시에 일어난 것도 있지만 동의하다는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동의하다. 이거 동의어로 뭐 들어본 적 있어요? Simultaneously, Synchronously, at the same time. 그리고 여러분이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at once가 무슨 뜻인데요? 여러분 즉시라고 알고 있죠? 즉시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동시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at이라는 건요. in하고 at이 시간의 전치사죠. 맞아요? in하고 at이 시간의 전치사인데 보통 at은 짧은 시간의 뜻이죠. 그러면 at은 어떤 시간이에요? at 1 o'clock 뭡니까? at 1 그건 뭡니까? 1시에죠. at 2 o'clock 2시에죠. 그러면 at once는요? once가 뭐예요? 한 번의 시간에. 단 한 번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사건이 이벤트가 뻥 하고 해프닝이 있었어요. B라는 사건이 뻥 하고 터졌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저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At once, 한 번에 일어나는, 빠방, 한 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시라는 의미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저 즉각적으로, 같은 시간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At once는 원래 At the same time이라는 뜻으로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게 똑같아요. 뭐랑 똑같냐면요. 제가 지금 얘기해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그쵸?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쵸? 에드원스가 즉시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뭣도 즉시라는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뭐요? 에드원스 동의어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 맨날 나오는 거 있어요. 뭐요? 에드원스 동의어요. 왜 이래요? 맨날 공식처럼 immediately. 이게 즉시라고 해야죠. 근데 immediately는 뭐예요? 중간에 media라는 단어 보입니까? media. media가 뭐예요? 사이란 뜻이죠. 그러면 immediately는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 뭐예요?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디어트입니다. 그래서 이미디어트는요, 시간이 아니고 관계성을 얘기할 때는 디렉트의 뜻입니다. 그렇죠? 이미디어시, 인접성, 그렇죠? 직접성, 이미디어시예요. 이미디어트 릴레이션십, 그럼 즉시 관계가 아니고요. 그렇죠? 직접적인 관계를 얘기할 때 이미디어트를 쓰는 거죠. 그러면 제가 시간을 나타내는 전사 중에요. 인이 뭐라고 그랬었죠? 시간의 경과를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시험 문제 뒤에 잘 나옵니다. 2주 지나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문법 문제 어떻게 해요? After 2 weeks 그런 말 없어요.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2주 지나서 뭡니까? In 2 weeks예요. 2시간 지나서 뭐죠? 2시간 후에 In 2 hours, After 2 hours만 쓰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In no time은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그렇죠? 일어나는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의 경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advance예요. 그렇죠? 어떤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겁니다. 즉시,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cipient요. 여기 CIP, 이거 우리가 전에 보카토니 밀리삼에서 봤던 sieve나 sept예요. sieve나 sept, take, 잡다. receive, conceive, accept, precept, deceive, 생각나시죠? incipient는요, 어떤 걸 처음으로 시작하는 게 incipient입니다. 그래서 시초의, 저 발생의, 이게 incipient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밑에다 inception. 그쵸? 우리가 incipient 말고 inception이요. 우리가 sept라는 단어 알잖아요. inception으로 쓰면 이게 시작이란 뜻이에요. inception의 그쵸? 형용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뭡니까? 그쵸? 뭐였죠? 이렇게 recipient, 아, receive, reception이죠? 그래서 이렇게 받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recipient, 이렇게 쓰죠? recipient. 이거랑 똑같은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recipient처럼요. 됐어요? beginning, in the early stage. 시작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unprecedented. 그렇죠? 우리 했던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seed가 go. 그럼 precede는 앞서가는 거죠. 전례 없는. 그렇죠? 유례 없는. 그래서 밑에 보면 동의가 뭐 있어요? novel. 이거 소설이란 뜻이 아니고 누브가, 나브가 무슨 의미요? new. 새롭게 쓰여진 이야기 또는 형용사로 새로운. 자, unparalleled, 뭐 unexampled, 이게 새로운 거죠. 우리가 신선하다는 단어 쓸 때 fresh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새 깃털인데요. 새로운 깃털이라는 겁니다. 깃털이라는 단어. fangled, newfangled. 이게 어떨 때 많이 쓰면 디자인이나 패션 같은 것들. newfangled, 이건 뭡니까? 최신식의. 디자인이나 패션 같은 데서 최신형의. 야, 요즘에 왜 완전히 그 뭐라고 그러죠? 신상이야? 그쵸? 그게 newfangled, brand new, newfangled 이런 단어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precedent는 알고 있죠? 그쵸? 앞서가는 것. 그래서 제가 전례설례도 중요하지만 법률용어로 어떤 의미로 쓰인다? 판례란 의미로 많이 쓴다는 거. 판례란 의미로 많이 쓴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요. antiquity 뭐죠? 아주 오래된 고대. 밑에 있는 antiquities, 고대 유물. 뭐, 이 antique라는 단어는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나온 거죠? ancient, 아주 오래됐다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antiquity, antiquities. 그래서 우리가 antique 양식, antique 이것도 많이 쓰죠. 그리고 또 antiquated, 이것은 뭐예요? 아주 오래된 antiquated, 구식의 antiquated. 그렇죠? 그렇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렐릭이라는 단어 아까 우리 했던 거 떠오릅니까? 렐릭.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렐링기쉬. 그렇죠? 옛날 사람들이 버려둔 것. 그래서 유물. 옛날 사람들이 방기한 것. 유기한 것. 남겨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뭐죠? 인생 나고자. 버려진 사람. Derelicts. 그렇죠? 이런 단어도 했었고요. 그렇죠? 렐링기쉬하고 Delinquency. 이런 단어 같이 봤었던 거죠? 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물이라는 단어 이거 말고도 굉장히 아까 우리가 봤던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뜻들도 많이 있겠죠? 유물. 아, 그건 논리 시간에 본 거군요. 유물이 갑자기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논리 시간에 얘기했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archaic. 이것도 뭡니까? archaic. 고대의. 밑에 antiquated.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단어 있죠? antiquated요. 이것도 archaic도 antique처럼 ancient의 뜻이고요. 또 우리가 지나간 일 할 때 가장 많이 평범하게 쓰는 거 뭐죠? 야, 옛날 일은. 우리 아.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안 듣는데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무슨 뜻이요?
이미 엎질러진 우유는 슬퍼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게 무슨 속담인데 그게요? 우유 엎질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유 엎질고 우니까는 저 뒷북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재밌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내내 제일 냈더라고요.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속담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왜요? 그 엎질러진 엎질러진 물 슬퍼도 아무 소용없다. 이거를 혹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있으면 고치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는 의미의 속담이 아니고요. 가장 비슷한 속담이요. Let bygones be bygones. 무슨 말이에요? Bygone. 이게 과거지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말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Bygone. Let bygone be bygone. 그냥 지나간 일 지나간 일로 내버려. 그렇죠? Forget it. 까먹어. 그렇죠? 어차피 지나갔는데 뭘 옛날 거 이렇게 들춰내서 그러냐. 이게 엎질러진 물이야.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이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의 의미의 수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됐어요? 구식이에요. 또 우리가 옛날 거라고 구식이라는 단어 여학생들 잘하는 거 있는데 어우 야 그 옛날 옷 아니야 이거? 뭐예요? 빈티지. 그렇죠? 빈티지. 여러분 빈티지 룩만 기억하는데 빈티지 룩 막 이렇게 막 그 뭐야 시멘트에 긁어가지고 다 떨어지게 한 게 빈티지가 아니고요. 내고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빈티지. 원래 빈티지란 말은요. 옷에 쓰는 것보다 어디 많이 씁니까? 빈티지란 말은 원래는 어디 많이 써요? 우리는 요즘엔 패션에 많이 쓰죠. 빈티지 룩. 원래 어디 있어요? 술에 많이 쓰는 겁니다. 술이요. 그렇죠? 야, 이 술이 빈티지가 어떻게 되지? 빈티지가 뭡니까? 뭐 7년산, 12년산, 20년산, 30년산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1년산으로 유명한 빈티지를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로얄 살롯이죠. 로얄 살롯. 그렇죠? 한 번도 못 먹어봐서 한번 저 이름만 압니다. 그렇죠? 로얄 살롯. 로얄 살롯 무슨 뜻이에요? 아, 로얄 살롯 먹어봤어요. 먹어봤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근데 21년산을 못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살롯가 무슨 뜻이에요? 경례, 인사한 뜻입니다. Salute. 그래서 나중에 해서 Salutary. 그러면 몸에 좋은, 바람직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Loyal은요? Loyal. 왕에게 드리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왕이 즉위식에 신하들이 하는 대관식. 우리가 Coronation이라는 단어인데 대관식에 신하들이 영국 보면 어때요? 왕이 딱, 그렇죠? 왕제, Throne. 권제 앉아서 와서 이렇게 뽀뽀하고 가고 그렇죠? 딱 쓰다듬어주고 가고 한 명씩 인사하죠. 이게 저 Loyal Salute이에요. 왕에게 드리는 할애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21년산이 됐냐면요. 옛날에 영국에 무슨 뭐 에드워드 왕인가 있었는데 그 딸이요 4살이었어요. 그게 엘리자베스입니다. 그 엘리자베스를 4살 때 세자로 책봉했어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요즘에 무슨 세자 책봉하듯이. 그래서 공포했죠. 엘리자베스가 25이 되면은 내가 왕위를 엘리자베스한테 물려주겠다라고 4살 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4살 때 선포를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엘리자베스가 왕이 될 때 쓸 술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술을 잘 만드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 이름이 뭐죠? 브러더, 브로스. 어떤 형제입니까? 그렇죠? 시바스요. 아직도 우리한테 유명하죠. 얘네가 만든 술 우리가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시바스 리갈이죠. 그렇죠? 시바스 리갈. 그래서 시바스 브라더스가 저 술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숙성시켰죠? 4살짜리가 25살 되는 거니까 21년. 그래서 빈티지가 21년을 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거는 저 로얄 살롯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21년산은 다 작아요. 그래서 20년이든 30년이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술에 대해서? 고한 선생님도 아니고 고한 선생님 소주뿐이 몰라요. 솔직히. 그렇죠? 소주뿐이 모르는데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어요. 술이 30년산 그러면 가격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야 돈 벌려면 술을 오래 빈티지를 묵히면 부자 되겠다. 그래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한번 대학 다닐 때 친구가 직장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저 여기 강남역 근처에 무도회장을 데리고 왔었는데 저 직장 다니는지 양주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양심에서 빈티지 막 몇 년 하니까는 가격을 물어보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막 그때 당시에도 막 어마어마한 가격을 술값 얘기하기에 야 저 사기 우리 어리다고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그 20년산 30년산 이런 것들은 원래 그냥 저 마트 가서 사도 몇십만 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해서 왜? 그러니까 오래 묵었잖아. 그래서 제가 떠오른 게 오래 묵히면 비싸구나. 그러면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술을 담궈서 오래 묵혀요. 땅 지에다 파놓고 그죠? 100년 뒤에 유언으로 100년 뒤에 열어봐라 그러면 100년산 무지 비싸겠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100년산 술을 만드는 법. 아니었어요. 그죠? 사업, 첫 번째 사업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오크 배럴이에요. 술을 숙성시키는 참나무로만 만드는, 그죠? 순 참나무라면 오크 배럴입니다. 여기에다가, 그죠? 와인을 넣어서, 포도주를 넣어서 숙성시켜요. 그죠? 1년이 지나면요. 이만큼이 사라진대요. 그죠? 향은 진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10년이 지나면 이만큼이 사라져요.
그렇죠? 30년 지나면 이만큼 사라지고 이것만 남아요. 왜 비싼지 알겠죠? 그렇죠? 희소성 때문에 비싼 겁니다. 100년 지나면 통만 나, 통만. 그렇죠? 술 하나 넣고요. 그렇죠? 쫄다 막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안 알아보고.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술에 관한 거 보면서 아, 이런 게 특이하구나 이렇게 봤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